모세의 기도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 와 있죠. 다음 주면 이제 모세의 기도를 마치게 됩니다. 오늘은 모세 생애 마지막에 드린 축복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축복기도는 후대에 남길 가장 소중한 유산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남긴 것은 축복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죽기 전에 남긴 것은 축복기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태어나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느냐가 더 중요하죠. 죽을 때 어떤 모습으로 죽느냐가 가족들에게 가장 많은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모세는 히브리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란 칭호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칭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인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복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복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복이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도 복을 갈망하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도 복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네 가지를 주셨어요. 이네 가지를 잘 이해하면 우리 인생의 삶이 풍요로워지죠.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에게 제일 먼저 주신 것은 복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이 없으면 저주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복은 참 좋은 것이죠. 복은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이고, 복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면서 번성하게 되고, 충만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복을 주신 다음에 인간에게 주신 것이 일이죠, 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그리고 이름을 지어주어라. 일을 맡기신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짓기 전까지 일은 저주가 아니에요. 일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예요. 하나님 일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일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게 하시고, 일을 통해서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고, 일을 통해서 좋은 만남을 갖게 하셔서, 일은 우리의 삶의 축복이죠. 그런데 인간이 저주를 받은 다음부터 일을 저주처럼 여겨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축복하시고 일을 주신 거죠. 세 번째가 밥이죠. 먹는 양식을 주신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일을 하다가 힘이 들면 밥을 먹죠. 밥을 먹어야 힘이 나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육신의 양식과 함께 영의 양식을 먹어야지 힘을 얻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밥을 먹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양식을 먹는 거죠. 일을 하다가 힘들 때 우리는 네 번째로 하나님 주신 게 쉼이에요. 안식이죠. 안식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쉬고 나면 힘을 얻게 되고 또 쉬고 나면 다시 의욕이 생겨서 우리가 다시 열심히 일을 하게 되죠. 조윤산 목사님은 그래서 복, 일, 밥, 쉼이란 책을 쓰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소중한 것은 복과 일과 밥과 쉼이에요. 먹는 게 얼마나 축복이 되는지 아시죠? 근데 음식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도 우리에게 양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쉬는 게 얼마나 축복인가 아시죠? 근데 우리가 쉬지 않고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피로 사회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적절한 쉼을 얻도록 말씀하셨고 또 안식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복은 우리 인간 모두가 갈망해야 되고 또 성경에 보면 복을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날마다 일을 하고 또 쉬는 것처럼 날마다 음식을 먹는 것처럼 날마다 복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복을 받아야지 일이 축복이 되고 먹는 것이 축복이 되고 또 쉬는 것도 축복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고, 근데 하나님 복을 주실 때 축복 기도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성경을 기록하잖아요.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했는데 모세가 기록한 것 속에 축복 기도를 담았죠. 그 중에 하나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축복 기도입니다. 이 복이란 단어 몇 가지로 쓰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라크죠. 바라크 고마워. 근데 이 바라크는 무릎을 꿇다 또는 복을 빌어주다 또 좋은 말을 하다 또는 좋게 만들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똑같은 히브리어가 문맥에 따라 달라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할 때 그냥 복이라고 쓰고요, 사람이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걸 축복이라고 그래요. 축복. 축복이란 말은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받은 복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을 송축할 때 똑같은 복인데 송축하다는 말을 써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복을 빌어드리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복의 원천이 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다시 돌려드립니다. 내가 받은 복의 공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충성된 장로님들에게 수고하고 충성됐기 때문에 면류관을 주시죠. 근데 그 장로님들이 면류관을 받았는데 그 면류관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비하죠. 그처럼 우리가 받은 모든 복은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이 없이는 제가 살 수 없습니다. 풍성한 삶을 드릴 수 없습니다. 복을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복은 머물면 되지 않고 이 복은 흘러서 모든 만민에게 복이 되어야 되죠. 저주받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시 복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다시 복으로 바꾸시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리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복이 나중에 요셉에게서 와서 모든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전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복을 소중히 여겼고 또 죽을 때가 되면 자녀들에게 복을 빌어줬어요. 어떤 분은 죽을 때 모습이 참 초라하더라고요. 그냥 섭섭한 건 많다고 얘기하고 그냥 소리 지르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죽을 때 모습이 아름다워야 돼요. 조금 정신이 또렷할 때 자녀들을 모아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축복기도를 해주세요. 그게 이제 야곱이 죽을 때 한 일이고 모세가 죽기 전에 한 일이죠. 야곱이 죽기 전에 창세기 49장 1절을 보게 되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내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에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축복기도는 자녀들의 미래 애언과 똑같아요. 후일에 당할 일을 내게 얻나이라. 그리고 이제 열두 자녀를 축복해 주죠. 그리고 나서 숨을 거두어요. 33절을 보시면 창세기 49장 야곱의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참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열두 아들에게 일일이 축복을 해주고 그렇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모세도 그의 생애 마지막에 열두 지파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은 마지막 이제 후계자에게 축복기도를 해주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오늘 축복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축복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저주가 아닌 축복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이 되는지 또 우리가 받은 복 가운데 가장 소중한 복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복 주시는 하나님 알고 경험할 때 축복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을 모르기 때문에 운이라고 그래요. 잘 되면 운이 좋아서. 근데 예수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복의 원천을 알죠. 우리의 복을 주시는 대상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상에게 절을 해요. 우상이 복을 주는 줄 알고.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진짜 복을 가르쳐줘야 돼요. 다 복을 받기 원하거든요. 그래서 전도할 때 복 받기 원하세요? 물어보세요. 원한다 그래요. 진짜 복을 말씀하시는 진짜 복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복의 원천과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노예 아들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구원을 받아서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다가 광야 40년 동안 인생이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그를 부르셔서 모세로 하여금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맡기신 거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신명기 33장 2절 3절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알렸을 때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이게 시적인 표현이에요. 세일 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 산에서 비추시고 일만 성도에게 강림하시고, 일어나시고 비추시고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하여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주셨다는 거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신명기 33장 17절을 보게 되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시도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렇게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팔이 되시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축복하면서 그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축복 가운데 두 가지 먼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첫째는 하나님 베풀어 주신 소중한 복은 선택의 복이죠. 선택의 복. 많은 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되셨죠. 4절 5절을 보시면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룬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여수룬은 이스라엘 민족의 애칭이에요. 애칭. 의로운 자, 올바른 자 그런 뜻이고요. 여수룬의 왕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여수룬의 왕이시다. 네, 사울왕과 다윗왕을 세우기 전까지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신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은 많은 민족 가운데 선택을 받은 거예요. 선택을 받다는 것은 선택하신 분께 소속되어 있다는 거죠. 소속이 주는 축복, 안정. 우리가 어떤 가정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은 그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모든 공급과 보호를 받는 것처럼 우리는 마귀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고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천국에 속한 자라는 거죠. 선택이라는 게 큰 축복이죠. 그래서 신명기 7장 6절 7절을 보게 되면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히브리 노예들을 선택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셨죠. 부족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선택의 은혜라는 게 놀라워요. 에베소서 1장 3절 소절을 보게 되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사 우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이장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창세전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게 큰 축복입니다. 이 복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받을 수 없는 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진 복이죠.
두 번째 하나님 베풀어 주신 소중한 복은 구원의 복입니다. 신명기 33, 29절에 보면 축복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지어둔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지어둔 백성이 누구냐. 구원처럼 큰 축복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구원을 등한히 여겨요. 그래서 히브리 2장 3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봉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로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구원의 복을 몰라요. 어떤 분은 왜 구원이냐고 십원이면 안 되냐고 그러는데 여러분 십원이면 안 됩니다. 구원이어야 됩니다. 구원. 구원이 중요한 거야. 구원. 왜냐하면 구원 속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패키지가 들어있어요. 구원을 받을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죠. 이 세상에 소망 없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 소망은 거짓된 소망이 많아요. 헛된 소망, 거짓된 소망이 많아요. 신기루처럼 붙잡았는데 허전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받은 소망은 영생의 소망, 천국의 소망은 재림의 소망, 부활의 소망인데 그것은 확고한 소망이죠.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세요. 소망의 하나님. 이 소망의 하나님 속에서 우리 모든 기쁨과 그리고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죠. 로마서 15장 13절에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충만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느라. 소망의 하나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님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라. 소망이 눈을 떠야 돼요. 이 세상에 헛된 소망이 아니라 진짜 소망이 눈을 떠야 돼요. 예, 터키 티르키라고 그러나요 요즘 바뀌었죠. 선교팀들이 다녀오면 제일 감동을 받은 곳이 갑바도기아라고 그래요. 갑바도기아. 갑바도기아 보면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그 동굴을 파고 동굴 아래에서 살아요. 동굴이 굉장히 아래로 깊이 내려가요. 이 동굴 안에 살기 때문에 햇볕을 잘 못 보기 때문에 거의 한 40세가 되면 다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 안에서 얼마나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았나 몰라요. 행복했어요. 불만을 갖거나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 어두운 동굴이지만 거기서 세례를 받고 성찬을 하고 하나님 예비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갑바도기야 감동적인 곳이었어요. 예수님 사람이 복 누리는 복은 바로 그런 복이죠. 구원을 받은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엄청난 복이죠. 두 번째 축복기도는 복된 미래를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축복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축복기도를 통해서 자녀의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축복기도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아론과 그의 자손들 곧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축복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이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축복할 것인지 주신 말씀이에요.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축복 기도를 통해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이게 축복 기도를 백성들에게 베풀어주면 백성들이 복을 받는데 신약의 우리 모두가 이제 제사장이 된 거죠. 근데 우리 모두는 이제는 제사장 직을 감당해야 되는데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기도예요. 중보 기도고 그리고 축복 기도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제 우리가 왕권을 받아 왕권, 영권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자녀들을 축복해주는 거예요. 축복기도를 해줘야 되죠. 베드로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는 다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거죠. 베드로서 2장 9절을 보면 그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 이제 축복을 빌어주는 거죠. 구약은 제사장들과 함께 아버지가 주로 자녀에게 복을 빌어주고 또 부모님이 자녀에게 복을 빌어주고 또는 형제가 복을 빌어주기도 했어요. 특별히 아버지가 이제 임종이 가까우면 자녀에게 복을 빌어주죠. 근데 이 기도가 놀라워요. 왜냐하면 이 기도가 미래를 예측해 주는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이삭의 나이가 이제 눈이 어두워지니까 큰아들 에서를 불러가지고 별미를 만들어면 내가 축복해 주겠다. 그 엿들었던 리브가가 야곱에게 별미를 만들어주고 빨리 가서 축복기도를 받아라. 그래서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야곱이 아버지 속에서 축복기도를 받죠. 근데 야곱이 이삭 아버지에게 받은 축복기도의 언어를 보시면 참 놀라워요. 뒤에 설명하겠지만 축복기도 속에는 축복의 언어가 있는데 이 축복의 언어가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 축복기도의 언어가 자녀의 미래를 창조해 나가는 거죠. 창세기 17장 27절 29절을 보시면 그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라 함.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라. 이 기도가 굉장한 거예요. 네, 이제 조금 있으면 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반도주할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면서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겠다는 거예요. 이 생각상을 해보세요. 야곱이 어떻게 만민이 그를 섬기고 열국이 그에게 굴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이 전개가 되죠. 근데 이 기도가 중요하면 한 번 기도를 해주면 그 기도가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에서가 와서 얘기하죠. 아버지, 또 야곱이 나를 속였군요. 내게 복을 주십시오. 남겨둔 복 없습니까? 그랬더니 창세기 17장 33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를 위하여 축복하신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버지가 한번 복을 빌어주면 그게 돌이킬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축복기도가 나가서 능력으로 역사함으로써 그 아들의 삶 가운데 미래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녀를 축복해주면 자녀의 축복기도가 자녀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죠. 이 언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한 거거든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받을 때는 참 초라했지만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놀라운 걸 경험하게 되죠. 그는 고난이 많았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나중에 요셉을 만나면서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베풀어주던 축복기도를 기억합니다. 만민이 그에게 굴복할 거라는 그게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야곱도 그의 생애 마지막에 자녀들을 불러서 축복기도를 해주죠. 장 49장 1절을 보시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축복기도가 그들의 후일에 당한 일을 말해주는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를 저주하더라고요. 욕하고 저주하고. 좋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해주는 대로 부모가 복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주므로 베풀어주므로 이삭도 복을 받고 나중에 야곱도 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축복기도를 하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축복 빌어주면 그 축복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축복기도는
부메랑처럼 우리에게 축복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저주를 하면 안 돼요. 예. 왜냐하면 축복을 심을 때 축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축복을 많이 비풀어 주세요. 이 축복이란 말은 좋은 말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이 축복은 좋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어려워도 넌 잘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축복의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축복들을 위해 축복 언어를 배우고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축복 언어 속에 축복된 미래가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야곱이나 모세가 기도할 때 그냥 축복 기도를 하지 않거든요. 일정한 질서가 있습니다. 먼저 루벤 장자에게, 그 다음에 유다에게, 레이에게, 이제 뒤에 보면 또 요셉에게 나오잖아요. 근데 야곱과 모세가 특별히 요셉을 축복할 때는 굉장히 풍성하게 축복 기도를 해줘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애굽에 들어가서 그들이 복을 누리고 그 70명으로 들어간 그들이 거대한 민족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배후에는 요셉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셉을 향해서 빌어주는 복은 굉장히 풍성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복들이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축복의 언어를 배우는 게 중요해요. 아, 제가 그 목회를 하면서 목회를 훌륭하게 하시고 또 신자들을 복되게 하는 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이 신자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는 걸 들어보면요, 기도가 참 풍성하고 기도의 언어가 풍성해요. 그냥 배웠습니다. 관찰했습니다. 아,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네, 모세의 기도 가운데 특별히 요셉을 위해 축복 기도를 베푸는데 그 기도의 언어를 보시겠어요? 오늘 33장 13절 17절을 보시면 요셉에 대한 일로서 대려고 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그러니까 축복을 베풀 때 그들이 머무는 땅, 요셉 지파가 머무는 땅, 지역도 이해하죠. 요셉의 두 아들이 돼서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말지로다. 그는 첫 송아지 같이 유움이 있으니 그 뿔이 들수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니 곧 에브라임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 자손은 천천이로다. 요셉이 두 아들 낳았는데 첫 번째 아들이 므낫세인데 하나님이 장자로 삼으신 것은 결국 에브라임이거든요. 모세가 그걸 알고 에브라임에게 만만을, 므낫세에게 천천을 돌리면서 풍성한 축복을 빌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가 축복의 언어가 정말 중요할까요? 제가 가장 많이 강조하죠. 축복 언어, 감사 언어, 욕하지 마십시오. 제가 왜 강조하냐면 이 축복의 언어가 죽은 가족의 능력 때문이고요. 욕하거나 저주하는 것 또는 원망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행복의 걸림돌이 돼요. 제가 이제 모세 기도가 끝나면 한 12주 동안 행복의 걸림돌을 다스리는 지혜에 대해서 우리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의 비밀 가운데 12가지를 좀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행복하게 원하시고 모세가 행복자로다, 너희는 행복자라고 그랬는데 행복한 삶은 풍성한 삶인데 풍성한 삶의 걸림돌이 무엇이며 그 걸림돌을 다스리고 제거하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그 말씀을 모세의 기도 다음 주 끝나면 제가 드리려고 그래요. 축복의 언어는 왜 중요할까요? 축복의 언어는 존중의 언어입니다. 존중의 언어. 서로를 존중해주는 거죠. 축복의 언어는 가치를 더해주는 언어입니다. 자부심은 가치에서 나온 거죠. 내가 참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자녀들이 느끼면 자부감을 가요. 건전한 자부감. 축복의 언어는 가치를 높여주는 언어예요. 또한 축복의 언어는 상대방의 잠재력을 일깨워주는 언어입니다. 참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너는 이제 앞으로 개바가 될 것이다. 반석이 될 것이다. 무한한 잠재력을 끼워주는 것. 축복 언어는 상대방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칭찬의 언어, 위로의 언어, 실패했을 때, 상실했을 때 괜찮아,
잘될거야. 격려해 너. 힘들고 어려울때계속하도록격려해주는언어또잘될것이라고말해주는언어축복은잘할수있다고말해주는언어입니다모세가신명기28장에서지금히브리노예들이광해에있는데그들을빈위향해축복기도를보면요정말좀죄송한표현이지만황당하게느껴질정도입니다그런데하나님은그렇게축복기도를베푸시면이스라엘민족을세워주는거거든요여러분신명기28장1절을보세요지금노예들이에요그리고광해에있는사람들인데내가내하나님여호와의말씀을삼가듣고내가오늘내게명령하는그의모든명령을지켜하면내하나님여호와께서내게너를세계모든민족위에뛰어나게하실것이라이게지금유대인들이모든민족에뛰어난민족이되었잖아요지금보시면12절13절을보게되면여호와께서너를위하여하늘의아름다운복을여시사내땅에때를따라비를내리시고내선한모든일에복을주시리니내가많은민족에꾸짖지도너는꾸짖지아니할것이요여호와께서너를머리가되고꼬리가되지않게하시며위에만있고아래에있지않게하시리니이게이스라엘민족을향한축복이고우리민족이복음받으면서우리는예수그리스도안에서새이스라엘이되어서이런복을받게된거거든요저어릴적에저를위해서기도해준목사님이이기도를참많이주셨어요초라하고외소하고가난하고네그런바늘집아들에게계속목사님께서축복하시는하나님우리주민학생머리가될지언정꼬리가되지않게하시고위에있을지아래있지않게하시고모든민족이꾸짖지않고꾸짖지않게하시고이렇게하나님의축복을신명기28장에축복을해주손으로하는모든일에복을받게하시고그러니까하나님의이축복을그당시에축복기도를받을때만해도어린나이에대학을들어갈수있는돈이없어서상업학교를다니고있는그학생에게이기도를계속해주시는거예요근데세월이지나고보니까하나님의복을받아서참정말세계를다니면서복음을전하게되었고또이렇게아름다운공동체를섬기는목사가된것이얼마나큰은인지몰라요그래서우리언어가중요해요언어가축복기도는축복의언어를담아야되고또축복의언어를자꾸배우시고익히시는게중요해요축복기도의영향력은오직하나님만아시죠이삭이야곱에게복을빌어주는데그게나중에현실이됩니다다시한번창세기20장29절을보시면만민이너를섬기고열국이내게굴복하려니처음에는잘나타나지않았는데나중에보니까요셉에게사람들이그를섬기고절을하는거죠굴복하는거죠야곱과요셉그리고모세생애를쭉보시면하나님의축복이어떻게전개되는지하나님께서아브라함에게복을주시고그복이어떻게전개되는지천하만민이너로말미암아복을얻을것이니라그게그대로점점이루어지거든요그래서야곱과모세의축복기도가운데더중요한기도가있습니다그러니까요셉에게베풀어진기도보다더중요한기도가있는데그건유다지파를향한기도죠왜냐하면여호수아는에브라임지파예요곧요셉지파인데갈렙은유다지파예요나중에하나님께서에브라임지파를쓰시고나중에는유다지파를쓰세요왜냐하면유다지파를통해서예수님모시기때문이죠그래서야곱의유다지파를위해서기도하는축복기도가굉장히놀라워요창세기49장8절에서10절을보게되면유다야너는내형제의찬송이됐지라내손이내원수의목을잡을것이요내아버지의아들들이내앞에절하리로다유다는사자새끼로다사자는정글의왕이잖아요내아들아너는움킨것을찍고올라갔다다그엎드리고웅크림이수사자같고암사자같으니누가그를범할수있으랴규가이규라는것은왕권음이에요유다를떠나지않으며통치자의지팡이가그발사이에서떠나지않냐기를실로가오시까지이르니실로는메시아예요메시아곧유다지파에서메시아가오는거예요실로암실로가오시까지이르니그에게모든백성이복종하리로다이말씀이이루어지는거예요내손이내원수의목을잡을거라는거예요그리고이축복의말씀을모세도하죠신명기3장7절을보게되면유다의축복은이러하니라이르시되여호와여유다의음성을들으시고그의백성에게인도하시오며그의손으로자기를위하여배우게하시고주께서도우사그가그대적을치게하시기를원하나이다예수님이이땅에오셔서왕이되시죠
만왕의 왕이 되셔서 왕권을 가지고 와서 대적 원수의 목을 잡는 거죠. 우리 인류의 가장 큰 적은 뭐죠? 우리 죄를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와 그리고 죄를 가지고 역사하는 사망이죠. 사망. 예수님 오셔서 죄의 문제를 십자가 해결해 주세요.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를 면하시죠. 마귀의 머리를 치시죠.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가장 원수, 마지막 원수 사망을 십자가에서 멸하십니다. 이제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치시는 거죠. 우리의 원수죠. 그리고 우리 인간을 괴롭히는 사망, 그 사망을 사망시켜버리죠. 그런데 15장 25절을 보게 되면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시니 모든 원수를 예수님께서 발에 두시고 왕노릇하는 거예요. 맨 나중에 멸망을 받은 원수는 사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인데 우리를 괴롭히는 가장 무서운 게 뭐죠? 사망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사망 대신에 영생을 주시고 우리가 아담 때문에 받은 저주를 완전히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 보세요. 축복이 떠난 자리에 저주가 임한 거죠. 저주는 좋지 않습니다. 왜 좋지 않을까요? 저주받은 인생이 곧 지옥에 가는데 저주는 하나님의 복과 단절되는 것이죠. 복과 단절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과 단절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기가 끊겨보세요. 파워가 끊기는 거예요. 생명과 연결되는 게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데 저주는 평가나 가치를 하락시키는 겁니다. 저주를 받으면요 가치가 하락되죠. 무가치하게 되고요. 그리고 잠재력이 소멸돼요. 예수 믿게 되면 모든 저주가 우리에서 떠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을 보시면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는 복을 받은 존재가 된 거예요.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여러분 축복이 왜 중요하죠? 축복은 저주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이죠. 누가 여러분 저주였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저주를 물리칠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한 적 있어요. 28살 때 어떤 분이 저를 만나더니 내가 너 앞길을 막겠다 저주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겸손하게 그런 말씀은 참 좋지 않은 말씀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돌보시기 때문에 제 앞길을 막으실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셔서 저주를 물리쳐버렸어요. 축복은 고난을 영광으로 바꿔버려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고난도 하나님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고난이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축복은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는 능력입니다. 축복은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하는 능력이죠. 우리는 마지막 정착지가 천국이잖아요.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우리의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은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이 전도와 그리고 선교만큼 영광스러운 게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선교한다는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가진 복과 예수 믿는 우리가 가진 복이 달라요. 복의 가치와 복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복의 영원성이 다른 거죠. 세상의 복은 다 신기루 같아서 다 두고 가야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진 복은 영원한 복이고 영생의 복이기 때문에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자여 축복받은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모두가 복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잘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받은 복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미래를 아름답게 만들고 우리가 당장 어려움과 고통을 겪게 되지를 한다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 이 하나님의 축복이 역사해서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어버려요. 새롭게 역전시키고 반전시키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 공동체가 됨. 그리고 원수도 축복해요. 원수도 다 축복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십시오. 왜냐하면 복은 부메랑 같아서 복을 빌어주면 그 복이 우리에게 돌아오죠.
여러분 생애 마지막에 남길 유산이 뭘까요? 물론 많이 남기고 싶겠죠, 자녀들에게 사랑하시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축복기도예요. 축복기도. 그래서 조금 잔소리하고 싶으면요, 일찍 잔소리하세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는요, 축복만 해주세요. 잔소리는 잊어버리고 축복만 남게. 할렐루야. 그래서 축복기도가 자녀들에게 미래가 되고, 축복기도가 자녀들의 앞길을 아름답게 창조하도록 축복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기도와 축복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축복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복은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요, 하나님의 복은 살인자였던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능력이요, 고난의 복은 히브리 민족들을 세계의 가장 탁월한 민족으로 만드는 능력인 것을 압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자녀들이요, 구원받은 자녀들입니다. 너는 행복자라다 말씀했던 모세처럼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 선택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행복자인 것을 알고 영생복락을 누리는 이 복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축복인 것을 알고 늘 감사하며 축복해주는 축복 공동체로 계속 성장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